2021년 5월 28일 밤 10시 40분입니다. 네, 2초가 갑자기 뜨네요. 마지막 금요일 날 증시 괜찮았죠? 거의 3200다 왔고, 코스닥도 거의 좀만 올라가면 한1000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조금 올라가면서 시작하니까 이대로만 마감되면 월요일 날3200 찍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워낙 좀 빌빌거리니까 좀 하루 이틀 뭐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이번에 네, 좀 재밌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왔죠. 이렇게 네, 차트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은 차트인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일단 뉴스부터 볼게요. 이렇게 좀 하루씩 늘어났고요. 뭐 주말 끼면 좀 며칠 더 늘어난 것 같긴 하던데 뭐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 신주 발행가가 7월 12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조정은 심하게 올 수도 있다. 근데 시나리오 1번은 일단 계속 눌렀다가 13일 정도부터 해서 아니면 15일, 16일 요 정도부터 해서 이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STX나 STX 중공업 쪽을 좀 올리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간 상태로 하면은 이제 신주 예정 발행가가 가격이 좀 높아지겠죠. 7,000원대에서 뭐 8,000원대까지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뭐 8, 9,000원까지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뭐 15,000원, 20,000원이라고 치면 유증은 무조건 받겠죠. 사람들이 이제 피터지기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신주가 나온 날좀 많이 떨어진다거나 예, 아니면 요날까지 주가가 유지된 다음에 올라가면 생각보단 털어낸 사람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잘 보시면 되고 청약 시작일이 15일이니까 그 12일 요잘 보시고 달력 잘 보시고 그다음에 종료 16일까지 청약한 다음에 23일 날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납입하고 8월 거의 2주 있다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 그좀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보유해서 쭉 가져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중이 워낙 좀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는 좀 매도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네, 어쨌든 평단도 높아지긴 하지만 만큼 뭐 수익은 보고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 5,000원, 7,000원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탱커선 이게 전주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STX 마린 서비스인데 800억에서 두 척이니까 400억짜리죠. 그러니까 엄청 큰 배는 아니고 뭐 적당한 정도 배 수준인데 친환경 배로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STX 조선해양 쪽에 부탁을 할수 있죠. 그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 이게 뭐 공정이나 뭐 이런 데서 연결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회사이긴 하니까 뭐 크게 문제 없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PK 밸브에서 네 이제 LNG선을 이렇게 신주 계약 한 거라고 치면 거기서 또 이제 수익이 또 나니까 네 거기에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랐는데 뭐 PK 밸브 이쪽 때문에 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해서 요날 요렇게 올랐는데 지금 당장 올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찍었을 때 혹시 뭐 추매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매도 예, 100%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되고요. 뭐 그냥 매집하실 분들은 뭐 그냥 사도 상관없죠. 막 8,000원대 정도라면 네. 좀더 빠져주면 좋긴 한데 뭐이 정도까지는 안 내려갈 확률은 높아 보이고요. 일단 유증가가 이 정도거든요. 유증가 그죠?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증시 좀 밀리거나 하면 요까지 뺄 수도 있겠네요. 그 차트 같은 거 보면 뺄 수도 있겠는데 일단 STX 중공업이랑 그 조선해양 쪽 뉴스 나오면 또 윗골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본을 좀 분할해서 그 분할매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익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계속 만원 그냥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운전하면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참고로,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싸게 살수록 좋으니까. 네, 단기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8월, 9월 이 정도까지는 좀 버티셔야 되고, PK밸브 뭐 매출이 잘 나왔다고는 하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흥하이온 거잖아요. 흥하이온권이랑 100억 소송 걸려 있거든요. 그 100억. 100억 소송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지게 되면, 네, 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뭐 소송하면 소송 비용 들어가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부터는 이제 조선 수주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6월부터. 그거 잘 터지면 아마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7,000원이든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유증은 미친 듯이 이제 사겠죠. 거의 뭐 따상 IPO 수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신규 상장된 동시에 쭉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유증 받고 나올 때 이렇게 엄청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심리에 관한 거니까. 네. 그다음에 STX 중공업 여기 7,000원 기준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로 이거 6,800원 정도 사서 7,000 매도하고 초단기로 보면 며칠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안 올라간 이유가 좀 STX랑 엔진이랑 이런 데 지금 급등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급등 이렇게 나왔었는데 중공업이 안 움직였어요. 이거 왜안 움직였냐라고 하면 뭐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맞을 거예요. 요게 지금 올라가면 안 되고, 6월 2일까지 1,900원인가요? 요 가격 이상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충 요 정도,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6월 1일날, 이제 대망의 물적 분할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 상한가 나오게 되면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둘째 날한18% 정도? 요 정도 상한가 갔다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투자 경고가 다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밀었다가 밑으로 뺐다가 위로 많이 올리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올렸다가 좀꼭 빼면서 한요 정도 만원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나오고 이렇게 조정. 그 후에는 또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가장 그나마 유력한 시나리오지 않나. 왜냐하면 투자 경고 안 나오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공시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안 올라갔을 때그 예상하셨어야 되고요. 제가 뭐 그냥 냅뒀으니까 계속. 네.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고 여기 보시면 네. 요거는 그냥 제가 뉴스 그냥 퍼온 건데 그 이제 SOFC 이제 산업 사 6월 1일 날 이제 물적 분할 되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뉴스 이제 퍼온 건데 지난해 이제 5키로 SOFC 착수했는데 여기가 2023년 상용화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이니까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여기를 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온이 하는데 중공업이 현재 지금 1키로까지 돼 있고 미코가 2키로까지 돼 있어요. 2키로 상용화 미코는 아예 지금 상용화가 된 제품이 나와 있고요. 중공업은 5키로까지 만든다. 미코도 아마 늘어나겠죠. 그리고 경동나비엔도 뭐 하고는 있고요. 근데 요건 뭐 주스가 많이 안 나왔는데 경동나비엔 요거 말고도 중국 쪽그 보일러 이쪽 잘 풀리면 이쪽도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도 뭐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 지금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하던데. 그리고 세레스파워가 네, 듀산 퓨얼셀과 이렇게 2024년까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4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니까 매출이 아직 나올지는 않을 거고 뭐 개발이 되면 뉴스로 한번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상용화 되는 순간부터 해서 아마 좀 매출로 이어지면 이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1키로, 2키로 중공업 1키로, 미코 2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새로 지어질 건물 옥상 정도 조그맣게 네, 요 정도만 유지될 것 같아요. 당장은 일본 쪽도 지금 많이 이렇게 SOFC 뭐 쓰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지를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네 경영환경 뭐 이런 거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업장을 옮겼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주가로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가장 무난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뚫지는 못해요. 상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투자 경고 바로 걸려버립니다.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숨죽이다가 아니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 주고 화요일날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주고 수요일날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하면서 여기 아래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쪽 올라갔을 때 여기 넘어가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예, 단기로는 길게 보실 분들은 뭐또뭐 매집하시던 뭐 이렇게 마음 편하실 대로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여기 베이맹령 잘 올라가다가 항공 쪽 전체적으로 좀잘 올라갔었는데 베이맹령 그 박삼구 회장인가요? 네, 뭐 그래서 거래 정지됐고 한주 제가 갖고 있는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되든 말든 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왠지 좀 움직임 좀잘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좀 생겨서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네요. 퀘스트가 이제 뭐 SM CNC랑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이쪽 같이 해서 SM 이렇게 그 SM 어디죠? SM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거기 세 개가 이제 겹쳐 SM 스튜디오스 여기가 총세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DOU도 있고 사실 비상장인데 미스틱 스토리 있죠. 미스틱이 원래 그 윤종신 씨가 가지고 있던 그쪽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작을 하고 뭐 예능 드라마 같은 거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김은희 작가인가요? 아마 그분이 아마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정확한 건 모릅니다. 미스틱 쪽은 네 그리고 이쪽이 DOU가 매출이 좀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제 SMCNC라기보다도 이제 SM 자체를 이렇게 인수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SM 쪽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올랐고요. 이제 키스트도 좀 올랐어요. 키스트가 제일 안 올랐죠. 네, 안 오를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영애 씨 드라마 나올 때까지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급등 나오면 아마 이셋 중에 가장 먼저 빠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무겁고 좀 지루한 종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뭐 덱스터나 뭐 SN코어 같은 네, 그 정도의 좀 지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건 없었고 그 전에 그뭐 학폭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신 이쪽 있죠. 30억 소송 요게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키스트가 매출이 아직 안 큰. 그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순수익이나 이런 게좀 적어서 그런 게 이제 소송 걸려서 배상해야 되면 또좀클수 있어요. 매출에. 네, 그런 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영애 씨만 바라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영애 씨. 그리고 이제 푸른 기술. 좀 올라가다 좀 조정 왔는데 조만간 아마 신호 올것 같기도 하거든요. 박지원 그 국정원장인가요? 미국행 갔는데 뭐 이것저것 하겠지만 아마 북한 쪽도 뭐 같이 할 확률 높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뭐죠? 그 햇볕 정책 이런 거랑 같이 이제 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국정원장 안친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그 대북 쪽 때문에 그래서. 좀 빠지면 사면 되는데 지금 별로 안 빠졌죠. 네, 뭐빠살 정도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뭐 급락이 나오면, 그러니까 찌라시 같은 거라도 터져서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경남제약 많이 좀 빠졌습니다. 요 정도까지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되죠. 요 정도는 좀 매수 좀 해도 된다. 예, 매수해서 7천 한 2, 300원, 짧게는 7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매도. 할 구간이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왔잖아요. 몇달 만에 왔으니까 샀으니까 이제 조만간 또 7천 원 정도 찍거나 7천 원, 2,300원 정도 오면 이제 정리하셔도 되고 평단으로 그냥 누르실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전에 한번 정지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뭐 그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원래 한번 했던 애들이 또 이렇게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때 되면 만원 정도까지는 갈 테니까 좀 지루할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네, 이렇게 좀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 분위기가 좀 괜찮죠. 좋았어요. 헬릭스미스 이렇게 조금 네, 3만원 이상만 되면 네, 저는 뭐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5만원까지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잘 터지면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삼상 여기다 치료 관찰을 완료,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잘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망하겠죠. 네, 여기도 뭐 어쨌든 자리는 좋으니까 네,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수익을 꼭 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IHQ 오늘 뭐 외인이랑 프로그램 매수는 있었는데 주가는 좀 떨어졌죠. 아직 이렇게 보면 추세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죠? 네, 선 연결해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갑니다. 아주 괜찮은 가격이고요. 차트로만 보면 조금 더 밀릴 분위기인데, 뭐 중요한 건 이제 7월 5일이죠. 7월 5일이 이제 D-Day라고 볼 수 있습니다. D-Day니까 그때 까지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000원까지는 갈 확률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율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거의 뭐 테마빨로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급등 후엔 급락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발행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리픽싱을 할 수 있는데 진 가격이 2,600, 700 정도. 그러니까 좀 많이 빼면 좀 이게 빠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2,400 정도까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밀었다가 쭉 뺀 다음에 리픽싱 가격을 좀 낮춘 다음에 위로 빵 이렇게 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음은 화천기계. 화천기계가 그냥 적정한 정도까지 밀리긴 했습니다. 적정한 정도까지 밀렸다가 좀 반등 나왔고요. 사실 여기서 좀 더 올라갈지 않을까 싶었는데 왠지 단기 박스권 유지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으니까 여기도 또 몇 프로 되잖아요. 이런 것도 빼먹을 수 있으면 네, 많이 빼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3,000원까지는 또 갈 거니까 그냥 네, 작업 열심히 네,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데서 많이 최대한 쭉쭉 뽑아먹고 그 다음에 뭐 단기로 보실 건 또 단기로 보고 장기로 볼 건 장기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남은 텍스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주가가 뭐 애매합니다. 여기 딱 이 정도면 애매한 정도. 네. 그래도 박스권을 치면 한 중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 원까지는 때 되면 갈 거기 때문에 빠지면 그냥 매집해서 미친 듯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년이건 한 3-4년 정도 네, 이 정도 기다리면 수익이 날 거니까 지루하시면 이 종목은 안 들고 가시면 돼요. 이 종목 지루하니까 지루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우메디칼기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도 한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1,800, 2,000원 정도까지는 갈 확률이 좀 매우 높긴 합니다. 일단 뭐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네 아마 제가 매수 할 것 같아요. 윙인푸드에서 배당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지면 좀만 더 빠지면 1500대 괜찮거든요. 그래서 1500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좀 빠져주면 월요일날 네, 입성은 아니죠. 이제 추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메디 여기는 좀 불안해요. 그냥 그래도 싸이월드 일단 환불 시스템 이제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는 있다고 했으니까 운영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손해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잘 될지 잘 모르겠네요. 워낙 요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 감성을 잘 이용하면 괜찮을 텐데 뭔가 재밌는 아이템들이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당근 마켓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신선하면서 계속 이용 가능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돈이 될것 같은데, 옛날 방식으로는 글쎄 돈이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는 안 합니다. 수상 이노베이션. 제가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단기로는 목표는 달성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소액이기도 하고 뭐 그냥 뭐 계속 들고 가긴 할 건데, 그래프 보면은 요까지는 6천 8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단기로는 저 매도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겠지만, 운 좋으면 10,000원 아니면 막 6,000원 정도면 그래도 여기 뭐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3차는 뭐 어디든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수성은 이렇게 보시면 6월 2일 날이 그거예요. 저기 그 무상증자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1일 1, 2 수요일 날, 수요일까지 들고 있으면 무상증자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무증 결정되면 그 다음날 급락 나올 수 있어요. 쭉 이렇게. 네, 그 뒤에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털어내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100주 들고 있으면 200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안 살펴봤는데 무증 그 기준이 6월 2일까지입니다. 네, 여기 있죠. 윙입 드디어 네 올랐습니다. 오늘도 웨인 15만 담았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요때 좀 빠지길래 아 이번에도 안 오르나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올랐고요. 오늘 배당 들어왔어요. 배당 들어왔고 주당 10.7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2월달 요때 좀 사고 계속 요때도 계속 사놔가지고 배당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안 주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것 같은, 네, 개인적으로는 1,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쉽게 한번 정도는 올라갈 것 같고, 그 뒤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푸드나무 한번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진핑 방문 뉴스 요거 한번 떠야 되거든요. 중국 쪽 중국발 뉴스 한번 떠야 이게 2,000원까지 무난하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보고 그냥 매도하실 분들은 한 1,700원 정도 찍으면 이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1,700원 정도 이 정도 부근에서 매도하셔도 되고,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2,000원, 그리고 이거 한 몇 년 들고 가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3,000원, 5,000원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좀 잘 엮이면, 뭐 테마건 실적이건 이런 거에 잘 버무러지면 이게 한 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좀 과한 걸 수도 있지만 푸드나무 쪽 매출 같이 잡히면 충분히 5,000원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무역협상 대표가 전화를 했다. 이렇게. 네, 별 뉴스는 아니고요. 그냥 요랬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에센코. 지루합니다. 여기도 엄청 지루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랬다가 또 한 8,000원 정도 찍다가 또 내려오거나, 아니면 요 정도에서 요즘 떨어졌다가 다시 7,000원 정도 오거나. 그러니까 기준점 요 정도 잡고요. 에버리지 요 정도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엄청나죠? 쭉쭉쭉쭉쭉. 그래도 이제 내려가는 건 거의 끝난 걸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횡보가 길어질 거냐, 아니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냐, 이거 차이인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바닥은 다진 느낌이고, 매출이 잘 안 나올 거라서 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예, 매출이 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인도 쪽이 좀 정리되면, 그다음부터 좀 매출이 좀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6,000원대 살 거 좀 현금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네, 10,000원, 11,000원 정도. 다날이 조금 올랐죠. 6,400원 정도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안 왔고 뭐 거의 그 정도까지 왔나요? 6,400원까지 왔네요. 그죠?
그, 이 정도는 이제 사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6,400원 정도부터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마지노선, 제 기준입니다. 그, 더 빠지면 좋은 가격, 길게 봤을 때,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 살짝 반등 나왔는데, 다시 뭐 내려갈 수도 있죠. 어쨌든 요 정도 뭐 오른 것도 빠진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외인 기관은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뉴스 보시면 K뱅크 요게 이제 K뱅크 지분이 좀 다른 데서 투자를 더 해서 좀더 줄어들긴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컴투스 도백업 지금 요중에 좀 들어왔고 몇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K뱅크의 규모는 커지고 그리고 다날은 지분은 줄어든다. 그만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요걸 좀 성장시키겠다. 핀테크 쪽 다날 쪽에서 이제 사람 많이 뽑을 거라고 했죠. 하반기까지 그런 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택스 재단 이런 거 연결해서 페이코인이랑 연결하면 비트코인이랑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뻗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조만간 뭐 뉴스 나오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페이코인이 1,200원인가요? 1,100원인가 거기서 1,700원까지 좀 올라왔다가 지금 1,300원 정도 다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편의점, 편의점에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하는데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렇게 쓸수 있답니다. 도지코인을 넣어준다는 거는 머스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될 거라는 얘기겠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등이니까 추가될 수 있는데, 여기에 도지코인을 껴줬다는 게,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페이팔처럼, 도지코인이나 이런 거, 라이트코인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추가되면 그런 것들도 인정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게 생겼다고 해서 언제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일단 비트랑 이더 요두 개는 거의 확정. 요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어쨌든 뭐어요요 가격 때 추매 잘 하시고 올라가서 한 8,000원 정도에 한번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이때 매도하셔도 되고, 단기로 보실 분들은 조금 더 길게는 10,000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면 뭐 15,000원, 20,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슨지트 뭐 별거 없었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뉴스도 크게 별로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EID는 뭐 호재 뉴스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지금 WHO 여기만 지금 승인만 나면 됩니다. 나오면 1,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스푸트니크 보면 백신 잘 만들었나 봐요. 좀 만든 것 같고 잘될것 같아요. 왠지 네, 잘될것 같습니다. 뭐 브라질 변이 스푸트니크 효과 좋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뭐 체코인가요? 뭐 어디 그런 데서도 스푸트니크 사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은 잘 벌릴 것 같아요. 막,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정도만, 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 여기는 뭐 별거 없고, 운 좋으면 6,000원 정도까지 한번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4,000원에서 또이 정도 왔다 갔다 당분간 하지 않을까 싶은 게, 박스, 네, 이런 쪽. 포장지 이런 거좀 많이 늘어날 거 계속 뭐 많이 쓰고 있긴 하니까 포장 때문에. 근데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더 나중에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로는 이슈 크게 없고, 코로나 수혜주로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백신 이제 7월부터 그 이제 성인들 많이 맞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터져주면 마지막 불꽃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유지될 확률 높아 보입니다. 코끼리재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여기서 거의 이제 거의 횡보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유지된 적은 이제 별로 요 정도 요때 빼고는 없었거든요. 그죠?
그때니까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쭉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관심은 크게 갖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좀 뭐 안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CJ 시프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제 오염수 문제 한번 나오면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식료품 쪽 가격 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 잘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넘어가고 JST나도 뭐 대북 쪽 때문에 살짝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빠졌죠. 여기도 이제 앞으로 잘 보시면 좋아요. 대북 쪽 잘 풀리면 개성공단 테마주기 때문에 개성공단 웬만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안에 느낌상 그래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여기 4,000원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유지되어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안 꺾여요. 언젠가 한번 밀리면 쫙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네, 뭐 또 갈등 생기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대한전선 드디어 이제 호반건설로 넘어가고 나서 이제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고요. 이때가 그때 매수 타이밍이었잖아요.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요 정도 왔으면 그래도 50% 이상, 60%, 70%, 70%까지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수익 났을 테니까 정리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면 많이 왔습니다. 정리하실 분들은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냅둬도 되는데 이 정도면 수익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좀 더 길게 보면 더 갈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꺾일 확률도 높기 때문에 60, 70% 정도 되니까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 된다 그래서 26일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태안전선 효성 첨단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매도 타겟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고서에 광주은행이 14% 들어왔어요. 지분 여기 들어왔습니다. 0에서 14%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가스공사 뭐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가스공사 이렇게 수소 선도기업 이렇게 GS칼텍스 여기가 여수 쪽인가요? 이쪽으로 연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가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상승 나올 모멘텀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 좀 올라가다가 저 박스권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한번 올라갈 텐데 조선 수주 LNG 쪽 터지면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 노리시면 되고 뭐 한 4만 5천원, 5만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가볍게 네, 이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도 좀 빠지다가 좀 올랐어요. 포스코도 좀 빠지다 올랐는데 해상풍력 이렇게 한다 그러고 뭐 이것도 잘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철강값 강세 전망 이거 때문에 다시 뭐 35만원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와줬습니다. 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미련은 없고 뭐 더 올라가면 좋고요. 뭐 어차피 또 뭐 기업 잘 되면 좋죠. 운전 50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선 쪽 수주 터지면 철강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선 쪽 미친 듯이 올라가면 여기다 5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네. 또 단기로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신규 입성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전력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나 싶을 정도로 좀 올랐고요. 뭐 이런 거 뭐 별거 아닌데 이런 행사가 있었고 사실 원전 뉴스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원전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건 박스권을 뚫으려면 전기값을 올려야 돼요. 전기값 하반기에 전기값 인상이 아마 그 내수 경기가 일단 살아야 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부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면 식료품 이쪽 라면이나 이런 거 같이 오르면서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당장은 올리기 힘든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집 뭐 항상 뭐 말했듯이 23,000원, 5,000원 사이 그냥 계속
내려오면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25,000원 넘었을 때 일부 매도하셔도 돼요. 이때 매도하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다시 또 추매하는 방향으로 좀 조금 길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카본 여기 지금 좋아질 건데 오늘 외국인들이랑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LNG 수주 터지면 여기 전고 좀 뚫을 거예요 아마. 네, 잘 보시면 됩니다. 진장에서 보시고요. 대한제분 밀맥주 곰표 잘 요즘도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요즘에 좀 물어봐야겠네요. 좀 젊은 친구들을 조만간 보긴 할 건데 만나면 어떤 술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뭐 수요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 매진인데 이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게 남는 게 보이면 또 사람들이 잘 안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오늘인가요? 결정되는 것 같은데. 네, 통합. 이거 됐고요. 저도 뭐 반대 매매 나왔는데 굳이 할 리가 없죠. 왜냐면 반대 매매하면 손해보니까 깔 바에는 그냥 매도를 때린 게 낫죠. 그리고 이제 BTS 이제 고기 나왔고요. 버터 들어왔고 자이글 이렇게 업무협약 윈팩 12 상장 이렇게 창하트 이건 당연한 거니까 BTS는 그리고 한진중공업 요거 때문에 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펜오션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라디오 쪽이 원래 그 잘 안 틀어졌거든요. 근데 전에 다이나마이트부터 해서 이제 조회수 라디오 쪽도 잘 나왔는데 이카타 홀딩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라디오 쪽에서 엄청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는 그리고 태양전설은 채무 보증 있었고 네 하이브 유증가 20만원 27일날 확정 유증가가 20만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갈 리픽싱 가격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진중공업 좀 올라왔었죠. 단기로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되겠고 힐라는 뭐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안 움직이고 있고요. 흥하이온 이제 감자 완료했고요. 이제 잔금 상선에서 인수하면 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국화재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CJ시푸드도 아직은 뭐 애매한 위치인데 나중에 식품 쪽 올라갈 때 상승 나올 거니까 조금 더 모아볼 생각이에요. 여기는 컬러리는 뭐 그냥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 쪽 이제 좀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면 화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날 거고 윈팩 아까 12 발행 있었죠. 네, 이런 거 있었고요. 에스텍스 엔진도 올라갈 타이밍이 한번 쭉 있다가 내려왔죠. 네, 에스텍스 중공업에서 안 올라간 거 보고 눈치 채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러셀도 오늘 살짝 올랐다 빠졌던 것 같고 자이글도 중간중간 올라주고 있고요. KPM 테크도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태형건설도 한번 올라갔었나요? 아니었구나. GS 리테일이 안 빠졌어요. 빠졌어야 되는데 네, 안 빠져가지고 더 빠졌어야 되는데 일단 반대매매 딱 하는 그 가격까지만 딱 내려오고 다시 올라왔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빠지고 이렇게 다시 버텨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몇 주 없긴 한데 여기도 유리 없는 또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한솔홈 데코 여기는 또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 연락 그 영향 받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 앞으로 좋아질 테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버티시면 되고 재무 같은 것만 좀 잘 보시면서 정지 안 당할 정도만 되면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했으면 또 뭐 이렇게 유상 증자 때렸고요. 여기도 이제 좀 네 어쨌든 여긴 수겐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삼성중공업 세아제가 여기. 이게 두 개는 삭제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도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좀 정리를 할까 생각 중이고요. SM라이프는 지금 올라갈 때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이 정도면 네 차트 보시면 대충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이슈로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올라갈 타이밍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타이밍 올라갔고 사실 뭐 윙이입이나 뭐 다른 데가 좀
목표치 찍었으면 정리해서 여기 샀으면 좀 수익 많이 났겠죠. 어쨌든 뭐 테마로 오른 거기 때문에 또 하락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테마로 해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더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더 뚫는다는 건이 정도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여기는 뭐 테마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뭐 단타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좋아요. YG 플러스 좀 빌빌거리는데 여기도 좀 빠지면 더살 거예요.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호타이어 뭐 특별한 거 없었고 HMM이 또 5만원까지 또 찍어주고 내려왔었고요. 여기가 유상증자였던가요?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받으신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좀 많이 빠지다가 좀 살짝 반등 나왔고 미코도 이제 조만간 네, 또 탄력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SK중공업이랑 국외영지엔엠 한국컴퓨터 여기 가끔씩 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좀 정리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죠.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정리해도 될것 같고 하이브가 이시 5만원대가 조금 높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마지막 그 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30만원까지 갈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30만원까지는 충분히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1, 2주 안에.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미리.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의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31만원대에 유지해주고 있고 SK텔레콤 보시면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좀 좋았는데 사우디 굴삭기 요게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뉴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두산중공업 쪽이 잘 올라가는데 거기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에서 저항이 좀 있었는데 뚫어버렸죠. 네, 거래량도 좀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인적 분할 할 때까지 존버할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루멘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FN 가이드는 네, 뭐 일단 적정가보다는 좀 위에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0만원 갈 거니까 예, 밑에 있을 때 그냥 사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게 몇 프로 노릴 수 있죠. 자화전자는 좀 빠져서 안 올라왔고 펜오션도 조금 뭐 왔다 갔다. 삼성전자가 다시 8만원 정도 올라가지 않는데 7만원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월 30일 배당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8만원, 3천원, 8천원, 8만 8천원, 9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배당 전에 그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8만 3천원, 2, 3천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당 받을 때 아마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못해도 8만 2천원. 해상산업 여기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좀 사긴 사야 되는데 타이밍이 나오면 좀 사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나인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지금 별로 안 좋아서 그 이란도 4개월간 채굴 금지 때렸고요. 중국도 좀 강력하게 좀 때리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비행기도 못하게 해버린다거나 뭐 세무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이쪽. 네. 여기는 나중에 제가 달마다 배당받을 주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